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대 왜 낙지 해설의 박성호입니다. 올 역시 개그 천왕을 꿈꾸는 두 선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가람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골다공증의 원인 둘째 아들 허둥 구단입니다. 서클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개그계의 살인 윙크라고 할 수 있겠죠. 헬멧 머리 장대영 상단입니다. 최고의 인기입니다. 자, 친척들이 많이 만나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개그 시제를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개그 시제는 헐리우드 유명 영화입니다. 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 구단의 선제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오늘 개그 콘서트 분위기 상당히 좋아. 사람들 정말 많이 왔어. 아직까지 방황하는 저 애가 한 명 있는데 그 부모님이 통제를 좀 시켜줘야죠. 애가 왔다 갔다 하고 뭡니까 지금?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자, 애 어디가? 자, 에이리언. 에이리언. 두 개 물 개구리 손 대우기 확실하다. 에이리언인데요. 아, 에이리언 개구리 정말 좋았어요. 우주 괴물 같이 생겼어요, 현장 말이. 그렇습니다. 아, 우주 괴물이라뇨. 내가 보기에 SF구만. 아, 근데 선배. 아니, 아까부터 자꾸 순진무구한 어린 애들한테 자꾸 뭐라 그럴래용? 레옹!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맞다, 맞다, 맞다. 아, 그건 그렇고, 선배 옆에서 보니까 코 진짜 웃긴 거 알아요? 아,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코가 완전 들창 코네요? 들창! 코네요! 이다 콤보 강력한 공격! 그렇습니다. 후배한테 이런 이다 콤보 공격을 아주 열심히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것은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 밑에 물파스를 발라도 따가워 뭐 이런 거에 안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허둥구단 물이라도 마시고 싶겠죠. 물을 마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더울 때 아무거나 막 먹으면 저렇게 배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아무 때나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예. 이 따뜻하게, 따뜻하게 이거 나름대로. 야, 아마 데웠어. 아마데우스 허둥구단 강력한 인터셉터 개그 최강 위법 개그 좋아요. 이상하게 또 뭐 모차르트가 뭐 개그 하나 뭐 오선지 그린 거야 지금. 뭐 개그 들어간 거야 지금. 아,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여러분들께 수학 개그로 완전히 굳혀버리겠습니다. 자, 무기 더하기 무기는 그렇습니다. 이 무기지요. 자, 개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스필버그 감독의 T 더하기 T는 무슨 T지요? 설마 이 T는 아니겠지요? 이 T지요, 이 T. 아니, 이 T. 이게 웬 낭발입니까? 허둥 구단 지뢰밭에서 멀리 뛰기를 하고 앉았네, 이 양반아. 멀리 도망가, 이 양반아. 나가! 그렇습니다. 네. 지뢰로 아예 원반 던지기를 해라, 이 사람아. 근데 말이죠. 잘 보니까 허둥 구단 저 가르마 저 뭡니까? 분단된 조국을 의미하나요? 참, 눈 밑에 악재가 겹쳤구만. 그것 때문에 될 것도 안 되잖아요. 선배는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 그래, 제가 좋은 시 하나 읊어드릴 테니까 영치료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제주도의 푸른 경치와 이 귤을 보고 만든 시입니다. 제목은 제주도의 귤. 좋아요. 제주도의 저 푸른 산하 드라 귤아 드라 귤아. 정말 대단합니다. 상대방의 개그까지도 흡수해버린다는 흡혈지개고. 신인 개그맨이 이런 개그를 구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저 개그 나올 확률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자신의 핸드폰 진동 소리는 뭐 이렇게 울린다는 핸드폰 소리도 로맨티즘을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특별히 또 허둥 구단이 특이한 개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죠? 후배 사랑 개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야, 동혁아, 어? 너는 정말 개그를 잘해. 너 같은 친구한테는 정말 좋은 그런 음식을 먹여야 될 것 같아. 바다 가재 있지? 랍스타. 네, 여기 돈 있거든? 어? 돈 줄 테니까 랍스타 사 먹어. 이게 뭡니까? 아니 후배는 사랑하는데 개그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개그가 살짝 제 느리를 스친 것 같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경상도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봐라 장동혁이. 내 돈 줄 테니까 랍스타 사 모라. 뭐라고요? 랍스타 사 모라.